어디가 저일 끝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입술색이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써든 누나 캐릭터 영국 해보았어요. 축하해요. 그거 갖기 어렵다고 그러던데? 그치? 돈 꽤나 쓰셨네. 돈꽤 쓰셨네.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을 많이 쓰셨거나 아니면 뽑기를 진짜 잘 뽑으셨거나. 그래. 그렇지, 항상. 친구들이 비비 좋아한다고 놀린대. 아, 나 좋아하면 놀림감이 드는구나. 좋아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그럼 좋아한다고 말을 했어? 비비 좋아하면 왕따 당한대. 내가 토끼 같대. 내가 토끼 같대. 이가 여기 되게가 약간 나와 있어서 그런 건가? 저 MBTI요? 구글에 쳐보세요. 뭐 먹지? 뭐 먹지? 뭘 먹지? 배는 고픈데. 딱히 크게 막 그냥 집에서 그냥 밥 해먹을까? 아니, 왜 아니라 그래? 내가 뭐 먹을 줄 어떻게 알고 뭐 아니야? 맛있을 수도 있잖아. 괜찮아, 나 괜찮아. 은근 나쁘지 않아. 애니 보면서 먹어야지. 뭐 먹지? 뭔가 곱돌이탕 이런 거 먹어보고 싶다. 먹었잖아, 저번에. 시켜서. 시켜서? 시키면 맛있나? 옆에 누구냐고요? 누구겠니? 누구겠냐? 아니, 그니까 나는,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조금, 아니, 그니까 내가, 그래, 맞아. 나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숨기거나 그런 편이 아니겠지? 아니야. 그래서, 분명히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자친구가 지금 옆에 있는데 혹시 전화한다 이걸 하겠어? 그렇잖아. 당연히 매니저죠. 당연히 상철이 오빠지. 머리 잘라. 너무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누구겠니 정말. 아니 그래 뭐. 아빠요, 아빠.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 우리 아빠예요. 옆에 어떻게. 남자 목소리면 이론상 뭐. 아니, 내가 아무리 그렇게 연예인 같이 뭐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설마 내가 남자친구 옆에 있는데 라이브를 켰겠습니까? 그치. 일단 빼기 아빠가나? 너무 카니발 아니야? 너무 카니발이야. 친 자리 남았냐고요? 전 친구가 별로 없어서. 항상 비어있죠.
친구 면접 봐. 술 어느 정도 먹고 매운 거 잘 먹을 줄 알고 롤티어 골드 이상. 롤티어는 왜 골드 이상이어야 돼? 나는 롤을 안 하는데. 나는 곱창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저녁으로 뭘 먹을 거냐면 지금 고민 중이에요. 찜닭. 근데 혼자 있어서 조금 주량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데 한 소주 한 병 반. 한 병 반. 소주 한 병 반. 와인 한 병. 어, 와인은 좀 많이 넣지. 와인은 좀 빨리 많이 넣어. 와인은 좀 많이 넣지. 위스키는 마도 그렇게 많이 마셔본 적이 애초에 없고. 테킬라는 샷 뭐 그날 밤에 한 6잔 정도 먹고. 먹나? 어, 다섯, 여섯 잔? 샷잔으로? 샷잔으로. 샷 때려넣으면 이제 개꿀잠 잔. 남자친구 기준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뭐, 기준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사귀는 거, 안 사귀고의 기준이라는 거야? 소주 더 많이 마실 것 같아. 그러니까 천천히 마시면 소주도 한 두 병 반, 뭐 이렇게 세 병 먹고, 세 병도 먹고 하는데, 빠르게 먹으면은 좀 취하죠. 세 병 먹으면 너무 취하죠. 헐, 저 방금 한 거 끝났음. 축하해. 매니저의 주량 단속. 주량 단속 있겠습니다. 이 뮤직 coming soon. 첫 대면 수업 했어? 축하해. 아 진짜? 대면 수업 하는구나. 아니 저번에 술 먹고 나한테 전화 왜 했어? 너무 외롭잖아. 누구한테 전화했어? 아니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전화한 적 없어. 애니? 애니 저 많이 봐요. 애니 진짜 많이 봐요. 오늘은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앞머리를 역시 이렇게 좀 내리고 좀 가려줘야지 좀. 다들 여잔가 봐.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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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여친구합니다. 여친구한데요. 32살이고요. 상철 오빠의 스펙을 얘기해 줄게요. 185. 몸무게는 말해? 말하지 마. 어, 이제 지금 몸무게가 좀 마른 편입니다. 이제 64까지 올렸고요. 64까지 올렸고 32살이고 제 저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신 매니저님이시고 매니저 7년 차고요. 매니저 7년 차고 차 없고요. 차는 없대요. 근데 이제 회사차를 거의 자차처럼 쓰시거든요. 저번에 타고 강릉 갔다 오셨다고. 다 허락 맡고 갑니다. 아 허락은 맡고 가셨구나. 무슨 차를 사든 이 차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타고 다니고요. 비비 언니 유주 언니랑 친한가요? 응? 비비 언니 유주 언니랑 친한가요? 나 친한 거 어떻게 알았어? 뭘 친해? 어제 한 번 만났는데. 아니 근데 난 친해졌어. 난 내 쪽으로 굉장히 난 그 언니가 좋아졌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언니라는 것도 놀랍다. 어, 유주 언니랑. 그거 어떻게 알았지? 집은 있으신가요? 집 있죠. 있죠. 우리 오빠 집 있죠. 집이 있습니다. 차를 포기하고 집을 선택했습니다. 아, 아까 댓글 다셨구나. 아, 언니 못 봤어. 미안해. 아. 매니저님, 비비님, 매니저. 매니저님, 비비님 매니저님으로 사시는 기분이 어떻니? 제
내가 이거는 꼭 비비랑 둘이 앉아서 대화의 컨텐츠를 하나 찍고 올릴게요. 물어보는 분들 되게 많네. 비비의 매니저로 사는 기분. 일단 노말은 아니어야 하고요. 비비가 매니저의 가수로 이 우디 매니저의 가수로 사는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고 이 오빠가 너무 특이하고 이상하니까 난 일반 내가 일반인이고 이 오빠는 야 나 같은 노말인 사람이 어딨어. 진짜 한결 그러니까 맞지? 나한테 물어봐야지. 우디메랑 일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고. 아니 이 질문이 맞지. 매니저 뽑습니다. 어떻게 뽑아요? 어? 나는 이 오빠랑 일하면서 있잖아요. 잠시도 안심할 수가 없어. 너무 불안해. 야, 이상한 소문들 한 몇 명 보는데 지금. 어? 아, 너무 많이 보시다. 1300. 그 4대4잖아. 비비 매니저로 일하면 불안하고 너무 안심해하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참 좋은데 진짜. 와, 정말. 그리고 녹차도 잘 안 갖다 줘. 녹차도 잘 안 사주고. 녹차도 안 사주고. 부캐 하나 뽑아야 돼. 내가 하기 힘든. 나이 먹어. 제가 녹차를 진짜 좋아해요. 아 부매 부매니죠. 두 명이. 아니 한 사람인데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무슨 소리야. 서포팅을 해주는. 그래 아니다. 또 하나 뽑으면 돈 나눠야 된다. 녹차 좋아해요. 나 녹차 좋아해. 재미없다. 나 이제 갈래. 안녕. 뭐라고 무슨 얘기를 했어? 아니야. 좋아한다면 뭐 사무실에 녹차 막 한 박스 줘. 아 녹차 안 좋아해요. 녹차 안 좋아해요. 그거 좋아하는데 나. 무슨 녹차였지? 나 예전에 빠져 있었던 거. 보성 녹차. 보성 녹차 말고 나 왜 있잖아. 아 그 한자로 써져 있는 거. 어 그거 뭐였더라? 아 그거 뭐였더라? 아. 편의점에 녹차가 두세 종류인데 하나가 보성 그리고 하나가 무슨 말차 무슨 녹차고 응. 하나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 까먹었어요. 아, 그 복숭아 향 나는 녹차인데 진짜 맛있는데 그거. 복숭아 향이 난다고? 약간 복숭아 향기가 약간 이렇게 싹 나는. 금초 시문인데? 뭔 복숭아야? 매니저님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대. 왜 나처럼 이렇게 착하고 재능 있고 게다가 이렇게 어? 다 왔습니다. 집에 내일 귀여운 귀여운 그런 가수랑 같이 일하고 있어서 얼마나 지금 기뻐야지. 일본 거가 아니고 일본 거였나? 일본 모르겠네. 거야. 일본 거야? 중국 건가 일본 건가 그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되게 봐. 이게 한자인지 일본어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아니야 한자야. 한자였어. 한자지. 복숭아 녹차 달달한 거 아니고 그냥 녹차인데 복숭아 향이 나. 뭐, 네, 이제 진짜 갈게.